MBC가 단독 보도해드린 청주시 의원 정자 무단 철거와 관련해서 해당 시 의원이 형사 고발됐습니다. 청주시 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통제 불능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대웅 기자 엘리포트입니다. 청주시 의원이 공원시설인 정자를 무단 철거한 것은 지난 22일. 지게차를 동원해 정자를 기둥째 뽑아 통째로 옮기려 했지만 생각보다 정자가 너무 커서 실패했습니다. 이 시 의원은 황당하게도 정자를 아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지게차가 와갖고 이게 들어서 이동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그냥 이동이 안 돼. 다 분해를 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 공원 시설을 훼손하거나 몰래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사용 의도가 있었다면 절도죄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익 건조물 파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주시는 범인이 시의원으로 밝혀지자 한 발 물러서는 듯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해당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만든 것이므로 시의원이라고 해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의 황당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뺑소니 사고에 장학금 횡령과 보조금 압력 행사 의혹까지. 통합 청주시 초대의회가 각종 사건으로 얼룩지면서 시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